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년 만에 이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14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이 있었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과징금 등 제재를 모두 취소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완전히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조금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 처리 중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에는 일단은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지만 2015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재판부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요. 또 이러한 회계 처리 자체는 삼성물산 합병과 좀 연관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주목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뉴스는 꽤나 오래된 뉴스인 것 같은데 이제서야 1심의 법원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행정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회계 처리, 삼바의 2015년 회계 처리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이것이 또 삼성물산 합병과 연관이 있다고도 지적을 한 그런 상황을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에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 내용과는 다소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특성을 법원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형사재판과 또 행정소송에서는 이 판단 기준이나 또 증거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인 형사재판의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줄지를 직접적으로 재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아마 검찰에서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 그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아마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어느 정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기업에게도 아무래도 그 회계 기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법원이 이 삼바의 회계 처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점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겁니다. 특히 원칙 중심 회계 기준 하에서 기업의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판결이고요. 향후 기업들은 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또 특정 목적을 위해서 회계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자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앞으로 또 바이오 업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판결에 따라서 약간 또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만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금융당국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과징금 등 제재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아마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이 일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2015년 이후의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당국이 보다 더 강력한 그런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바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재는 피했지만 2015년 이후에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지금부터 고민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회사 측에서는 향후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그 회계 투명성, 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진정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에 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LS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일단 논란의 내용부터 함께 좀 짚고 갈까요? 네, LS그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전선 계열사가 주축이 된 그런 그룹인데요. 2005년에 총수 일가가 49%의 지분을 갖고 또 지주사인 LS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LS글로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룹의 전선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 전선의 원재료인 전기동, 그 구리거든요. 전기동을 많이 이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거래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LS글로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LS글로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 일가와 지주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부당 지원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 행위로 판단을 하고 이른바 이제 통행세를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2018년에 LS그룹 계열사들에게 총 2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LS그룹 계열사들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최근에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2018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59억 원, 거의 2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LS그룹 측에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한데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은 LS그룹의 이런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죄송합니다.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을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징금 259억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189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삼바 판결과 비슷하게 형식적인 모습만 보면 결국은 뭐 앞에 금융당국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이제 진 것처럼 재판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앞서서도 그랬지만 이 부당 지원 행위는 인정이 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일단은 LS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로 일단 인정이 된 만큼 과징금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과징금을 재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행세 논란 자체가 사실 한국의 좀 기업들 지배구조 생각해보면은 LS그룹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좀 던져주는 시사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총수일가에 대한 이런 부당한 이익 제공이 여전히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이 아마도 앞으로
앞으로는 더욱 엄격하고 정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계열사 간의 거래나 또 총수 일가와 관련된 거래가 있을 경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시에 또 공정위의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볼 만하겠구나. 또 이렇게 여지가 생겼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 특히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또 규제기관의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LS그룹 함께 통행세 논란과 관련된 부분을 짚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츠 증권과 관련된 이슈인데 보니까는 메리츠 증권의 전 임원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익을 얻었고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까? 네, 메리츠증권의 전 임원 A씨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상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거나 임대했고 또 3건을 처분해서 100억 원가량의 또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이 부동산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 대출 알선을 요청하고 또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것은 회사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내부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이에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이해는 가능한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주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뭐 이건 윤리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체크할 수 있겠고요. 또 회사와 주주들에게도 그 회사와 주주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해치는 그런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직권남용, 뇌물수수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요청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바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같은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또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회사를 차려서 자신의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 이 부분은 또 탈세 행위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한국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이런 부분들 감독 강화를 통해서 신뢰도는 더 향상될 수 있겠지만 또 규제 강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기업 활동에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메리츠증권과 관련된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